길을 걷다 보면 보이는 이 노란 블럭. 이 노란 블럭만을 믿고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시각장애인들입니다. 그런데 뭔가에 부딪혔는데 이건 킥보드? 요즘 많이들 타고 다니는 공유 킥보드. 어디서든 빌릴 수 있고 어디서든 반납할 수 있는 편리함이 강점이지만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킥보드를 많이 마주칩니다. 인도에서 차도 사이나 차도 가까이 이제 킥보드를 대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어린이들도 막 뛰어다니다가 부딪힐 수도 있고 또 보통 시민들도 이제 지나갈 때 이제 방해가 되고 횡단보도 인도할 것 없이 아무렇게나 둔 킥보드를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는데요. 문제는 이 킥보드들이 누군가를 아주 위험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뭐 도로고 인도가 막 버려요. 그러니 특히 노약자들 그리고 전동 그 휠체어 타고 다니는 장애인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세요. 유도블록 위에 방치된 킥보드는 특히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할 수밖에 없는데요.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쥐약이죠, 쥐약. 언젠가 한 번은 거의 넘어질 뻔했는데 그 횡단보도 건너자마자 그게 걸려가지고 넘어질 뻔했는데 빨리 횡단보도 건너기 위해서 급해서 거기다 두어버리고 그냥 가버렸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방해하는 것이 되잖아요. 이제 그럼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위험하고 정말 힘들어졌어요. 이렇게 킥보드가 방치되는 원인은 반납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인데요.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에서도 주차에 대한 권고 사항을 전하고 있긴 하지만 말 그대로 권고일 뿐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킥보드에 관한 민원도 3년 사이에 6배가 넘게 늘었는데요. 이에 여러 지자체에서도 공유 킥보드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시에서 마련한 보관 장소에 보관을 하고 업체에 통보를 하면 보통 한 이틀 정도 뒤에 업체에서 수거를 시에서 강제로 수거해 업체에 통보하거나 킥보드 주차장을 만들거나 안전주차 인증샷을 의무화하는 등 여러 방법이 동원되고 있지만 이거다 싶은 뾰족한 수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기업과 지자체가 모여 머리를 맞댔는데요. 13개 구역을 정해 이 구역에는 정차할 수 없도록 합의한 겁니다. 여기에 점자블록도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이 합의의 함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겁니다. 1인용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2022년에는 30만 대 규모로 증가할 전망이라는데요. 관련된 안전관리 법안은 마련되지 않아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무심코 길거리에 세워둔 킥보드가 누구에겐 위험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서로서로 조금만 배려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 어떨까요?